근데 이번에는 우리 롤랜드 전자드럼의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이죠.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번거롭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 기기에 연주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다 없어졌고, 이 블루투스 기기를 활용해서 그냥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내가 연주하고자 하는 곡들, 사실 우리 드럼을 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드럼을 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밴드 음악 등등을 드럼을 치시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촬영하기도 쉽지 않고, 기록을 하는 것도 좋은 음질로 들으면서 내 드럼 소리도 정확히 듣는 거,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모든 기능들을 이 롤랜드 TD-17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셋업 버튼 클릭. 그러면 가장 처음 화면에 블루투스가 뜹니다. 그쵸? 네, 이곳을 엔터를 누르시면, 네, 그리고 푸시 F3 버튼을 푸시해라. 그러면 이제 켜기 위해서 이것을 기능을 켜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Not Connect라고 되어 있죠.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페어링 버튼을 눌러주면, 난 페어링 할 거야, 연결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저의 기기를 보시면 벌써 기타 기기에 TD-17 오디오가 떴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인식이 잘 됐죠. 그래서 커넥티드, 네, 오디오가 연결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나 틀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링다라는 가수와 함께 낸 순간의 조각들이라는 곡을 짧게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끄고자 하실 때는, 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블루투스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계속 유지하시면서 음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블루투스 기기에서 음악을 꺼주시거나 다른 음악을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음악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송 버튼 클릭. 여기서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펑크 곡을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클릭.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종료됩니다. 이번엔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클릭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위에 클릭 버튼이 있죠. 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메트로놈을 따로 틀지 않고, 번거로운 그런 작업들을 거치지 않고 메트로놈과 함께 연습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클릭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벌써 숫자가 나옵니다. 이 노브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템포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제가 연습하고자 하는 템포에 90으로 연주해 볼게요. 놓고 여기 온 버튼을 클릭하면 메트로놈이 나옵니다.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을 끄고 싶으면 온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번엔 TD-17 모듈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내가 연주를 잘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메인 화면에 코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코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들 중에 저는 지금 타임체크라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말 그대로 타임체크, 내가 연주를 타임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그런 진단을 해주는 너무 좋은 기능인데요. 아까 연주했던 템포에서
한 100 정도 연주해볼까요? 네,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노브를 돌리면 템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100에 놓고 스타트를 누르면요. 제가 연주를 잘하고 있으면 굿으로 나오고 좀 급하게 쳐볼게요. 좀 급해져 버리면 벌써 메트로놈 앞으로 네, 스네어가 너무 급하다, 킥이 급하다 라고 여기에 중간에 뜨게 되죠. 네, 그래서 피니쉬 점수가 표현됩니다. 80점.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트라이를 누르면 다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신경 써서 연주해 볼게요. 이번 몇 점일까요? 100점입니다. 100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100점을 받으면 아, 타임이 참 좋구나 라고 표현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정을 해보셔서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걸 연습을 해보시면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메트로놈 틀고 연주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연주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사실은 실제 드럼에서는 표현해주기가 어려운 기능들인데 네, 이런 기능까지 전부 다 TD-17 모듈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